총 날아갔어. 맞아, 새끼야. 그걸 자꾸 조롱해, 씨발년아. 총 막아는 새끼들 싹다 쳐내.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지. 5시부터 갈게요. 아,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지. 인기글 한번 싹 보고 갈까? 인기글. 아바타 혼혈 보고 꼴리면, 아이, 병신. 졸라 병신 같은 것만 올라온 것 같은데? 죽어, 그냥. 그래, 넘어가자, 넘어가. 아니, 근데 방송 좀 쉬는데 오히려 카페가 더 활성화됐어. 나도 심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키긴 좀 뭐하고 그래가지고 카페에다 나도 이거저거 좀 올렸더니 내 영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올라왔어. 볼게 많더만. 날씨도 춥고 밖에 나가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제 카페 보다 보니까 헤비 업로더들이 좀 많아졌어. 100개 안에 못 쳐서 미안해. 아유, 아니야. 뭘 100개밖에 못 쳐서 미안해야. 고맙다잉. 잘 쓸게요. 고맙대. 트랜스포머 신작이 나왔어? 뭐야, 이거? 아, 진짜 만들고 있는 거야? 트랜스포머 신작? 진짜 나오네? 엥? 트랜스포머 감독이 저기 그 제임스 저기 아니야? 제임스 카메론? 아닌가? 야, 이것만큼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가 없다. 야, 이걸 또 처음에 나올 땐 되게 좋았는데 트랜스포머. 배우들이 이제 조금 늙어갖고. 근데 이 흑인은 뭐 어떻게 나오는 거야? 트랜스포머 7? 아, 약간 리메이크 같은 느낌이 아니라 그 기존작에서 계속 이어간다는 거 아니야? 근데 트랜스포머 7 여주인공이 일마라는 거지? 아니, 나는 근데 괜히 뭐 이렇게 솔직히 뭐 PC가 안 묻을 수가 없지. 미국 사회 자체가 이제 그냥 PC가 안 묻을 수 없긴 한데, 그 정치적 올바름, 그래서 흑인 쿼터제. 뭐 얘는 킹콩 로봇이야? 에? 이 뭐야? 뭐 로봇 뭐 이래? 뭐야, 이게? 약간 불쾌한 골짜기 같은데? 로봇 디자인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뭐 약간 이거 불쾌한 골짜기 나만 생겨? 사람 얼굴 마냥 로봇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불쾌한 골짜기 생겨.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로봇은 표정이 없어야 돼. 아, 근데 이건 좀 뭔가 좀 이상한데?
트랜스포머. 근데 저 옵티머스 프라임 목소리 진짜 지리긴 하지. Like this. Let them come. Oh. 아, 이 일만은 뭐 킹콩 로봇인가 봐. 딥세티콘에서 새로 나온 애인가 보네. 오, 씨. 지리긴 한다. 어, 그래픽 개쩔긴 한다. 제임스 카메론이 존나 대박 아님? 진짜로? 그 역대급 흥한 영화들 보면은 타이타닉 만들었지, 아바타 만들었지, 어, 전 세계 흥한 순위 영화 그 10위권 내에 제임스 카메론 작품이 두 개나 있어. 이것도 제임스 카메론 거야. 아, 이거 마이크, 제임스 카메론 이거 마이클 베인가? 어, 맞아, 맞아. 마이클 베이랑 제임스 카메론 약간 좀 헷갈리네. 마이클 베이. 그래요. 근데 나 안 봐. 이제 뭔가 마블 시리즈도 마탱이 간 것 같고, 엔드게임에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장렬하게 끝나버린 것 같고. 그지? 막 딱히 볼 거 없는 듯? 아바타도 마찬가지고. 모르겠어. 앞으로 기대되는 영화는 잘 모르겠다, 진짜. 뭐가 나올지. 뭐 만들라고, 주영아? 그냥 담백하게 계란국 끓여가지고. 어때? 뭐라고? 계란국이랑 스팸도 좀 구워서 이렇게 먹고. 어때? 오므라이스 해줘. 알았어. 오므라이스. 오므라이스 좋다. 오므라이스에다 계란국 먹어야겠다. 아, 계란국도? 오케이. 좋다. 잠깐만, 나 이거 마이크 좀 바꿀게. 뭔가 너 준비하는 소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방송 때는 유리하기가 미안하더라고. 시끄러울 것 같아서. 시청자들이. 오빠 계란국에 그거 넣어서 할까, 아니면은 그냥 뭐 계란국에다 북어 넣을 거냐고 안 넣을 거냐? 뭐 알아서 해. 북어 넣는 게 더 시원하지 않나? 오빠 내가 저 뒤에 오빠 이게 꾸몄어. 저 뒤에 꾸몄어 내가. 잘했어. 고생했어 아주. 우리 암유소에서 받은 꽃. 그래. 마이크 세팅 좀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 왜 거기 밑에 가 있냐. 짜스가. 아니 북어가 아니라 북어 새끼야. 북어 손질 자격증 있냐고. 북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북어? 아니 국에다가 그러니까 계란국 끓일 때 계란만 들어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국물 맛이 더. 북어 주영아. 그렇게 해요. 맞아. 찬물에 살짝 불려갖고 한대. 감사합니다. 북어 먹을래? 오늘도 암살 실패인가?
아. 너 뭐 하노? 아, 잘 들리죠, 이제. 아, 아. 어. 목소리 너무 큰가요? 작은가요? 어. 목소리 어때? 어,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적당해. 확인. 확인. 딱 좋습니다. 갑시다. 재벌집 막내 아들 형수님 몸매? 뭐 발레 전공자야? 너무 말랐다 근데. 지오디 찐팬인 아이유가 윤계상에게 보낸 선물. 아, 아이유가 지오디 팬이었어? 헐, 산삼이야? 어, 콘서트 때 선물한 듯. 아, GOD 콘서트 했었더만, 얼마 전에. 어. 잭스키스도 뭉쳤었고, HOT도 뭉치고 했는데, 신화도 뭉치고 했는데, 다 뭔가 말년이 안 좋은 것 같아. 멤버들이 일단 문제 일으키는 멤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강성훈 씨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재진, 그리고 HOT 내에서는 어, 그지? 그리고 또 있지 않아? 신화에서는 또 얼마 전에 신혜성, 그리고 또 뭐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많아갖고 서로 뭉칠라 그래도 뭉치기가 좀 힘들어. 약간 좀 팬들의 그 과거 추억이 약간 그렇게 됐던 것 같아. 좀 약간 어, 안 좋아지고. 이슈들이 조금 있었는데. 아니지, SS501은 여기에 낄 그게 아니지. 세대가 아니지. 1.5세대? 아, 2세대지. SS501은 어, 2세대라고 봐야지. 어. 근데 무튼 그랬는데 얼마 봤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쇼츠로. 와, 완전체로 윤계상까지 해가지고 같이 나왔었나봐 이 저 콘서트가. 그러니까 다 40대네. 어,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데, 어, 정말 준이 형 말대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 진짜 저희가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옛것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아, 더 그때보다 더 잘하고 싶은데. 네? 뭐.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어, 너무 약간 틀딱 같아갖고 사람들 다 웃나 보다. 어. 보기 좋다, 근데. GOD는 아이유가 GOD 팬이란 걸 알고 있었는지. 오, 이거. 선배님들께서 제가
팬맨들의 주제 열렬한 팬인 걸 원래도 그날 전부터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전에 콘서트 한번 왔던 거 알고 있었던 거 같아요. 아, 제가 팬맨들 콘서트 갔었던 거? 그걸 알고 있었어요. 원래 몸에 와서 보고. 맞아요. 저 스탠딩에서 보고. 와, 근데 아이유가 진심이구나. 데뷔가 2008년이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언제 처음 봤냐면 2008년 군대에 있었는데 TV를 틀었는데 아이유가 나왔어요. 약간 그 화가 모자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쓰고, 대레모 같은 거. 대레모 같은 거 그거 쓰고 나와서 자기가 GOD를 너무 좋아했고 그 GOD 때문에 가수의 꿈을 키웠고 뭐 이런 얘기 한 게 내가 기억이 나요. 그걸 맞지? 근데 그때 부찬분이 옆에 있다가 네. 오, 연예인 맞네. 이렇게 하고 좀 약간 긴장이 좀 편해졌어. 팬이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될 수도 있겠다. 사실상 GOD 같은 경우는 뭔가 아이유는 GOD를 전국은 아이유를 디귿디귿 가수들의 가수 GOD가 다른 이유가 보면은 그 되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그래. GOD가 그래서 뭐 박준영 아저씨 뭐 고추장찌개 끓이면서 옛날에 진짜 배고파갖고 새우깡을 갖다가 물에 불려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새우깡 죽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막 그런 얘기도 있고 일화들이 되게 많아. 되게 그 사이더스 시절 진짜 존나 힘들었던 시절에 그래가지고 그 힘든 시절을 같이 해가지고 그런지 GOD 멤버들끼리는 크게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 연예계 생활이라는 게 쉽지 않고 진짜 이런 인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얻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가운데로 와서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많이 찍어주세요. 나왔어요. 그래 이거 형 옛날에 형이 해줬던 고추장찌개 해줘. 어떠셨어요? 난 걔네들이 그 난 걔네들이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 걔네들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내가 딱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다. 진짜 거짓말 요만큼 왔는데 그거를 애들이 빨리 보고 먹었어요. 울었어요? 참 눈물 많아. 나보다 많아. 되게 그리웠을 거예요, 준이 형. 준이 형 참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형이자 어떤 저의 보호자인 것 같아요. 일단 존나 보기가 좋다. 이 GOD 멤버는 GOD는 H.O.T, 잭스키스, 뭐 또 어디냐? H.O.T, 잭스키스, 신화, 이렇게 그리고 G.O.D 같은 시대에 있었던 아이돌인데 되게 서로 끈끈한 게 있고 누구 하나 툭 뭔가 이렇게 솟은 멤버가 없어, 그지?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밸런스가 잘 돼갖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말에 GOD 콘서트하고, 야 이건 진짜 아이유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뭐 되게 좋아하는 팬이었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선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선배들? 딱 교과서 같이 서로 잘 지내고 이런 걸 보면서 그러게요. 산삼 갖다 줬네. 장례삼은 아니겠지? 넘어갑시다. 예. 산통을 뭐좀 감동의 산통을 깨는 그런 멘트 하지 않을게요. 미안합니다. 예. 이거 뭐 호날두야? 옛날에 약간 찐따상이었네, 날두가. 근데 호날두도 되게 힘들게 살았어, 일마도. 일마도 축복받지 못했었어. 태어날 때 애초에 먹고 살기 힘들고 아빠는 막 술주정뱅이고 막 그래갖고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막 조깅했대. 애 사라지라고. 임신 중절 수술할 만큼의 돈은 없으니까 호날두가 뱃속에 있을 때 존나 뛰고 막 그랬대. 그러면 이제 애가 저기 할 줄 알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음 당한 거지, 날두가. 얘도 스토리가, 일마도 스토리가 참 그 기구하더라, 인생이.
어. 호날두 저기 간다면서요? 저 뭐 저 사우디. 예. 근데 이게 웃긴 게 계약이 8년인가 그런데 3년만 선수로 뛰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사우디의 그 홍보대사로 활동을 해야 된대. 아마 호날두의 인기를 이용해가지고 호날두한테 그 1조 가까이 되는 그 돈을 왜 호날두한테 때려받겠어. 호날두도 이제 아는 거야 스스로. 내가 예전에 과거에 잘했던 거를 지금 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자기도 이제 느끼고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사우디 클럽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메시한테 지금 골 총 득점수로 지금 몇 골 차이 안 나니까 그걸로라도 이제 나중에 정신 승리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좀 더 레전드로 나는 뭐 EPL도 뛰고 여기저기 막 많은 리그들을 뛰었는데 사우디 리그에서도 뛰어서 나는 레전드다. 약간 좀 이런 그 생각을 이제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지? 예. 5년 동안 그 사우디 홍보대사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 계약 조건이 그렇대. 기분 좋다. 오늘 쉬어도 돈은 많이 받았지. 돈은 이제 많이 받는 거지. 근데 누가 알아주겠어. 자기는 끝까지 레전드로 추앙받기를 이제 바라기 때문에 뭐 사우디 리그에서 이제 거기서 양악하면서 뭐 그걸로 이제 메시랑 비비려고 하는 거겠지. 그거 말고 이제 저기가 없어 답이. 예. 인스타 랭킹 1위 인스타 도르 이거는 좀 추하지 않아? 내가 엊그저께인가 올렸던 글이 있는데. 시바 오늘 기분 개 좋다고 시옥시옥시옥시옥시옥시옥시옥. 메시 인스타에다가 올린 트로피가 월드 메시는 월드컵 트로피고 호날두는 뭔 틱톡 뭐 그거야. 듣도 보도 못한 틱톡 적혀져 있는 트로피. 둘의 인스타 게시물에 이런 차이가 있다니까. 틱톡 도르는 좀 추하지 않냐? 아이 틱톡 도르는 좀 추해. 그리고 이제 호동생들 이제 메시한테 비빌 게 안 되니까 인스타그램 가장 영향력 많은 게 호날두야라고 하는데 스포츠를 무슨 저기 스펙으로 저기 해야지 뭐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좀 잘못됐다. 넘어갑시다. 역대급 고트는 당연히 메시지. 아무튼 두 달 뒤 출소하는 연예인 승리. 아니 근데 요즘 그러니까 약간 아니 승리가 요즘 그런 밈이 있더라. 최근에 송중기 씨가 뭐 연애하는 대상이 우리나라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좀 되게 여혐하는 사람들이 승리 보고 승리 그는 도대체 이러면서 어디까지 내다보신 겁니까 하면서 승리가 단톡방에서 했던 그 말 있잖아. 나는 한국 여자랑 결혼 안 한다고. 승리. 그래 이 말 했잖아. 다 같이 먹자. 형 한국에서 다 같이 먹고 나는 외국 여자랑 결혼할란다 라고 썼던 이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뭐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재평가하면서 막 올려치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해안을 내다봤다 어쩌다 하면서 여염하는 사람들이 좀 약간 그렇게 하더라고. 올려치기 하더라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예. 사상은 사상이고. 이제 넘어갑시다. 코트 시바라 기분 개 좋다고 히읗. 그럼 좀 10배로다가 시원하게 쏘면서 얘기해라. 10개 1000원씩 쏘면서 병신짓 하지 말고. 아무튼
배달비 막 3,000원, 5,000원 치솟는 것 때문에. 근데 날씨가 그렇잖아. 근데 이거 근데 솔직히 누칼협? 직접 가서 3,000원 내느니 5,000원 내느니 직접 가서 포장으로 받아오자 그런 사람들도 좀 있잖아. 포장해. 이런 거 갖다가 볼멘 소리해. 어? 아이폰이 드디어 접는 폴더블 폰이 나온다고? 이게 나온다고? 아니 근데 확실히 뭐 아이폰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원래는 이제 그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비등비등했는데 이제 따였잖아. 젊은 세대들이 이제 갤럭시 쓰면 약간 틀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단 기술력 자체는 삼성이 그 접는 그 화면 접는 그 폴더블 기술 이게 훨씬 뛰어나가지고 애플에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 그래서 오히려 삼성 쪽에서 일단은 좀 더 뭔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만한 게 그 폴더블이잖아. 폴더블 자체는 너무 잘 만들었어.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 팩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같이 뭐 너무나 많이 봤겠지만은 뭐 솔직히 뭐 유튜브 같은 거 본다 그래도 자 유튜브 같은 거 본다 그렇게 위에 되게 조그맣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딱 열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큰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예. 약간 진짜 핸드폰이랑 그거의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아. 뭐지? 태블릿 PC? 그 느낌? 그냥 태블릿을 살고 말자. 에이 지랄. 똥록시 저도 안 쓴다고 지랄하지만 폴더블 진짜 편한 건 사실이죠. 잘 만들었어. 응 어차피 틀당 늙은 이 새끼들만 좋다 좋다 하고 소리치는 중. 응 아니야. 뭐야 이거? 존나 영상이 기괴하네. VIP를 운운하며 신뢰감을 키운 구 씨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 최대 5천만 원의 단가를 제시했다. 군면제 시켜주는 브로커가 있나 봐요? 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내면은 5급 군면제 시켜주는 게 있다고? 지랄하네. 구라 같아. 예전에는 연예인들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뭐 쿨케인가? 제이 쿨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똥구멍에 그 뭐야 커피를 갖다가 믹스 커피를 갖다가 1리터짜리 존나 큰 데에다가 담아가 그거를 원샷을 때려. 그럼 이제 막 커피 그 반응 때문에 심장이 존나 뛴단 말이야. 그 상태에서 혈압 잴 때 똥구멍 힘 빡 주면은 혈압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팍팍 올라간대. 그래가지고 고혈압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군대 빼는 그런 방법들이 이렇게 연예계 쪽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그걸로 이제 군대를 뺀 애들이 되게 많았어. 연예인들 뭐 저 연기자도 있고 가수들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방법 써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걸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좀 되게 불명예스럽긴 하지. 결국 갔다 오긴 했지만 장혁 아저씨랑 송승헌 아저씨랑 맞아. 한 명 또 있었는데. 한재석 맞아. 한재석. 맞아. 알바노 형아야 나왔죠. 아이 트릉이 어서 온나. 일단 형이 컨텐츠를 해야 되니까 고마워. 설거지할 때 옷을 다 벗고 한다는 여자 연예인? 마마무 아니야? 마마무? 맞지? 마마무. 아, 이 사람이 벗고 한다는 거야? 이 누구야? 설거지할 때? 되게 남자들의 어떤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발언을 저렇게 이제 의도치 않게 해가지고 뭔가 더 뭔가 그런 게 있네. 누구야? 러블리즈야? 월 200만 원 개사료 수준. 한 끼에 우유부터 유기농 채소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강아지 식비만 2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야. 자식 낳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강아지만 좋아서. 근데 이게 존나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사람 키우는 것보다 이게 좀 더 가성비가 더 좋을걸? 아마? 사람 자식 키우다 보면은 한 명당 성인까지 키워내는데 뭐 평균 드는 그 비용이라는 게 있대. 뭐 카더라긴 한데 평생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뭐 몇 억이라 그러더라고. 근데 사람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좀 여유 넘치고 그러면 강아지들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다가 해주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개랑 사람을 비교하노라고 하는데 요즘은 안 키우는 추세잖아. 워낙 애기 낳기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 우리나라에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우리나라를 약간 좀 지옥처럼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갖고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벌써부터 막 부자들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약간 이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차라리 그냥 강아지 키우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난 어찌 보면 이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뭐 나쁘게 말할 건 없는 것 같아. 뒤에 더 봐봐 주영이가. 형 안 챙기고 알라견만 챙기면? 그럴 일이 없어. 고기만두 김치만두 엄대 엄이네 진짜. 지린다. 한 표 차이로 뒤치락거리고 있네. 아까 봤을 때만 해도 38표였거든 내가. 근데 지금 이거 존나 엄대 엄이네. 딱 말해줄게. 고기만두 대 김치만두는 고기야. 김치만두는 3개 이상 먹으면은 물려. 고기만두가 승이야 이거는. 근데 좀 여유 있으면 이제 고기만두 하나 김치만두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하고 요즘 구성이 또 이렇게 반반 섞어서 나오는 그런 구성도 있더라고. 고기만두가 근본이지 이 사람들아. 생각해봐. 내가 나름대로 과학적인 저기를 얘기를 해줄게. 김치만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야채야.
그럼 이제 김치 만두는 식감이 씹다 보면 약간 김치 살짝 씹히는 그런 그 아삭아삭함이 있잖아. 어? 아삭아삭함이 있다고. 완전 다 익힌 배추 넣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야채 만두게 야채 만두가 되겠지. 근데 김치 만두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 조금 이제 그런 아삭아삭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단무지 또 만두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야? 단무지잖아. 단무지랑 같이 먹기 애매해. 김치 만두는. 그러니까 계속 씹어 돌릴 때마다 계속 이게 야채가 씹히는 그게 있는 거지. 근데 고기 만두랑 정말 궁합이 좋은 그거는 이제 단무지랑 정말 궁합이 좋은 고기 만두잖아. 엘소득하자. 그래서 나는 이제 만두를 이제 서열을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고기 만두, 그 다음이 이제 김치 만두, 그 다음이 이제 뭐 새우 만두 이렇게 해가지고 세 팩. 나는 한 12,000원 정도 이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딱 세 팩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형님 마이크 박았나요? 음질이 왜 이래요? 유튜브 때 느낌 나서 지은 녹을 거립니다. 바꾸세요. 아 지금 주영이가 요리하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2단계 과학. 과학이지. 사이언스지. 너무나도 과학적인 그런 결과였다. 호불호 갈리는 여친 데이트로. 근데 밖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 보기 힘들던데? 이거 그냥 뭐 신도시 미시룩에서 조금 더 발전한 미니스커트네. 있어? 별로 없어. 근데 밖에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왜냐면 이게 약간 좀 홀복처럼 느껴지거든. 그게 약간 좀 이제 그 화류계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 여기 위에 이제 가디건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목에는 이제 뭐 에르메스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쓱 있고 그런 느낌이겠지? 약간 화류계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가방도 이제 뭐 명품백 하나 싹 매주면은 그 패션의 완성이지. 내 여친이 저렇게 입으면 명존스의 시계 갈기고 당장 옷 갈아입고 오라. 저거는 별로야. 남들이 봤을 때나 저기 한 거지.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거야. 여자친구가 너무 야한 옷을 입고 밖에 쏘다니면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싸 보여. 맞아. 박수홍 아저씨 최근에 이제 결혼했잖아. 근데 뭐 응원을 되게 많이 해주고 이제 어쨌건 그러니까 참 팔자가 존나 기구한 게 가족들이 자식 인생을 팔자를 망치는 그런 사주들이 좀 있나 봐. 박수홍 아저씨 같이 처음에 지금 박수홍 아저씨 결혼할 때 이제 카페 있던데 박수홍. 23살 연하더만. 23살 연하. 잠깐만. 이거 영민 아니야? BJ 영민이지. 아 여기 오른쪽 위에 마귀 마냥 웃고 있네. 야 얘는 왜 마귀 마냥 여기서 웃고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 뭐 바이럴. 영민 바이럴 뭐야? 아무튼 이제 23살 연하래. 보기 좋다.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유재석, 강호동, 연예인들 총출동했네. 지석진, 김국진, 김용만, 김수용.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다. 엄청 불행한 삶을 살았더만. 청첩장도 있네. 김다예. 아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된 거구나.
부모 형제 모두 불참한 박수홍 결혼식, 부모님 혼주 역할 해주는 두 연예인. 아, 박경림, 이수영. 예전에 그 셋이 친했는데 이수영 씨는 좀 약간 요즘 유튜브 내에서 여론이 조금 변질돼가고 있더라. 변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 마마무 팬들 앞에서 했던 그런 발언이랑 이런 건 저런 거 해가지고 일단은 근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이슈라든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인한테 축하해주러 가는 그런 자리니까 친했던 연예인들이 옆에서 다 이렇게 해주네. 여초에서 욕 존나 먹었대. 너 기억력이 왜 이렇게 좋냐? 연예인들 사건 하나하나씩 다 알고 있네. 아니 나야 뭐 호사가니까. 근데 여초에서 욕 존나 먹었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약간 자기네들이 근데 이렇게 남자가 나이 많고 여자가 나이 어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작들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지 않아? 그 왜 자기네들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작 둘은 그냥 정말 서로 사람 대 사람으로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인데. 무장방송 78년 소소한만 보내겠습니다 형님. 고맙다. 100개 팬가 고마워. 열등감인지 뭔지.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많은 거지. 여자가 돈 보고 결혼했다고. 색안경 끼고 본 사람들 되게 많다. 돈 관리는 경제권에 대한 관리는 박수홍 자신이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하도 사람들이 돈 가지고 결혼했다 뭐 이러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그 장인어른한테 이제 찾아갔을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박수홍이나 이승기나 본인의 전성기가 그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던 그 전성기가 부정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으니 이제는 진짜 행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진짜 박수홍 씨. 그지? 너무 억까를 많이 당했어. 이걸 존나 신경 쓰이네. 씨발 아바타 혼혈 보고 꼴리면 일상생활 가능. 진짜 이 뭐 일마들 나비족 아니야 나비족? 아 존나 파충류 같이 생겨서 존나 징그러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맞아 일상생활 가능하냐? 박진영 아저씨가 10억 기부했구나. 오. 이것이 이제 또 선한 영향력 아니겠어요? 별명이 떡고라더만 떡고 떡 좋아하는 고릴라 닮았다고. JYP 산하에 있는 이제 그런 그 저 아이돌 팬들은 박진영 되게 싫어하더라. 약간 그 양현석 보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겠지? 유부남이랑 불륜 터졌어? 일본 걸그룹 멤버가? 상대 남자는 46. 와. 어찌하여 이런 일. 아니 근데 일본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 너무 젊고 너무 생기 있어 보이는 그 젊은 딱 여자 느낌 나는데?
최고 인기 걸그룹이래. 노기자카 46 멤버 에이스. 에이스라면은 이제 그냥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인다는 거 아니야. 노기자카 46이 어떤 그룹이야? 노기자카? 설마 46명은 아니. 야, 씨발 46명이네. 아닌가? 몇 명이야? 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열, 셋, 열, 넷, 다, 열, 여섯, 열, 일곱, 열여덟 명이네. 숫자에 별다른 의미가 없대. 총 3만 9천 명가량 되는 사람들의 오디션 중에서 2011년 8월 21일 최종 오디션을 통한 46명으로 결성이 됐었는데, 노기자카 46이라고 했죠. 공식적으로 AKB48과 아 복잡하다 씨발 뭐 알아야 돼 이런 거? 아무튼 넘어가고 아무튼 그 중에 존나 에이스라는 거 아니야. 제일 이쁘고 제일 이쁘고 제일 뭔가 좀 그럴만하다 그지? 이 정도 와꾸면 솔직히 우리나라 걸그룹 들어와도 일본 멤버로 딱 들어와도 되게 좋게 봐줄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46살짜리 유부남이랑 불륜설이 났다는 게 이게 진짜. 아니 그 연기 쪽에서도 그런 저기 스캔들 있지 않았어? 되게 각광받고 있는 남자 배우랑 여자 신인 배우랑 해가지고 둘이 나이 차이도 존나 나고 막 이런데, 일본은 어린 여자와 좀 중년 남자의 그런 불륜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네? 어? 아 46은 걸그룹 이름 뒤에 붙은 46이지 저 남자가 46살은 아니라고? 그래. 그러면 이게 저 노기자카의 저 이 일마가 22살이고 이 아저씨는 몇 살인지 모른다는 거지. 난 이 새끼가 노기자카 이 새끼라고 되지. 불륜했잖아. 노기자카인 줄 알았네 이 새끼가. 씨 존나 어렵노. 이 사람이랑 불륜 났대. 아, 이 자리 가장 유명한 자리야. 일본 특인 듯 미카미 유아도 아이돌 때 저런 일 비일비재 했다던데 비긋비긋. 아, 미카미 유아가 그 AV 배우 그 아이돌이었어? 아 진짜? 입지 존나 없었지. 약간 지하 아이돌 뭐 그런 거 아니었어? 미카미 유아? 아니 아이돌 때 존나 잘 됐으면 AV 쪽으로 빠질 이유가 전혀 없잖아. 별로 주목 못 받는 그런 지하 아이돌 아니었어? 그지? 존나 언더지. 그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지기 쉽지가 않지. 근데 일본 사회에서도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저히 대중들이 용서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영역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범죄, 뭐 마약을 하거나 약간 뭐 약물을 하고 뭐 약간 이런 정도는 대중들이 개인적인 어떤 그거니까 이제 상관이 없는데,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가 봐. 거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거에는 되게 관대한 편인데 불륜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 사회에서 아주 극악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긴 한데 어쨌건 가족들이 받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나 봐 일본은. 벌써 다 했다고? 잠깐만 나 밥을